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디지텍 아티스트인 박준영 씨를 모시고 네. 디지텍의 와미 리코첸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가끔 이제 매장에서 매장을 보는데 버스킹하는 어쿠스틱 연주자가 리코첸을 들고 오. 와가지고 자신이 다른 페달과 같이 물려서 테스트를 해보면서 리코첸을 쓰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미도 그렇고요. 이 특히나 이 리코첸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네네. 그렇죠?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버스킹하는 연주자들, 특히나 어쿠스틱 연주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리코첸을 들고 오셨길래 당연히 일렉 기타리스트인 줄 알았는데 어쿠스틱 버스킹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연주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 와미의 리코첸을 사용하면 연주자는 원하는 대로 피치를 제어, 변화시키며 유니크한 사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순간 전환 및 사용자가 지정 가능한 독립적인 상승 및 하강 템포를 제어할 수 있으며 와미처럼 발판을 사용하지 않고도 와미 특유의 다양한 액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7가지 피치 시프팅 효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옥타브 톤과 드라이 톤을 함께 사용한 연주도 가능합니다. 또한 레칭 풋스위치 모드가 있어 피치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가 있으며 이를 표시하는 LED 레더가 채용되어 있어서 연주자가 연주를 하면서 지금 이 리코첸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있는가도 한 번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멋진 이펙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이 아까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이즈가 작아요. 네. 와미라는 이펙터가 굉장히 상징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와미밖에 못 내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무래도 이게 페달형 이 이펙터이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맞아. 그래서 페달보드 위에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아예 페달보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와미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연주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이 리코첸을 사용을 하게 되면 페달보드 위에 올려서 그죠. 굉장히 가볍게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와미보다 리코첸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준영 씨께서 리코첸의 다양한 기능들 그 사운드를 들려주실 텐데 간단하게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다 몇 가지 사운드를 한번 들려주시죠. 네. 아, 일단은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앞서서 아까 사이즈 얘기를 네. 한번 살짝 더 언급하셨는데 그 제가 이제 와미를 오래 썼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항상 크기와 무게는 큰 이슈긴 했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뭔가 몸체부와 페달부가 그렇죠, 나뉘어 있기 때문에 보드에 올리기도 힘들고 근데 원래는 항상 올려서 썼었어요. 네. 저는 이제 최근에 보드에서는 이렇게 외부에 놓고 쓰는 방식으로 바꿨는데 그래서 리코첸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제 그걸 해외에서 봐가지고 해외에서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리코첸인데 이거는 일본에서 물 건너온 페달이거든요. 이제 한국에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만 네, 그때 뭐 되게 애타게 샀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리코첸이 와미랑 다른 게 뭘까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봤을 때 분명히 페달형으로 돼 있으면 페달을 커브를 자기가 자유자재로 조정할 그쵸. 수 있다라는 그쵸. 장점이 있는데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거를 너무 올렸다 낮췄다를 신경 쓰기보단 그냥 가벼운 풋만으로도 어떤 큐를 자기가 커브를 정해서 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냥 짧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유저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리코첸은 그런 부분들을 정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DT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멘터리 노브가 네. 있는데 모멘터리를 하면 이제 밟았을 때만 그게 작동을 네. 하는 거고 그다음에 모멘터리를 끄면 밟으면 작동이 되는 건데 이게 DT랑 다른 거는 여기 그 커브를 자기가 정할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매력적인 건 올라가는 커브랑 내려가는 커브 네. 아니면 내려가는 거랑 돌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네.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작동되는 커브랑 다시 원음으로 돌아오는, 원음 돌아오는 네. 커브의 스피드를 제가 정할 수가 있어요. 이 우측에 보시면 이 노브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정해놓은 거에서 바꾸지 않지만 예를 들면 위쪽에 있는 친구로 하면은 살짝만 바꿔볼게요. 네. 더 천천히. 오래 가잖아요. 네. 빨리 돌아오죠. 네. 이거는 이 노브가 이중으로 돼 있어가지고 밑에 있는 친구를 올리면은 더 이제 늦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이렇게 최대로 해놓으면 이렇게도 될 수가 있고
두 가지를 다 이렇게 하면은 와. 그런데 오. 이런 무슨 뭐 좀 기계 꺼지는 소리가 네. 근데 이런 설정은 사실은 저희가 또 와미에서 하기는 좀 어려운 그렇죠. 속도를 천천히 일정하게 밟을 수 없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인 장점이고 이 모멘터리를 뭐 사용하신 경우도 많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요. 네. 내가 킬 때도 탁 켜지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 제가 정한 템포대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안 하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모멘터리를 안 쓰고 이제 제가 설정한 커브 값에 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느리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아까도 들려드렸다시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피치를 변하는 속도를 굉장히 일정하면서도 느리거나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게 와미를 갖고 있는 것과는 와미와는 완전 다른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미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 이제 리코체를 사고 처음에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도 하고 싶고 이렇게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이게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봤었는데 오히려 쓰다 보니까 손을 좀 그러니까 이거를 덜 신경 쓰면서 편하게 이 소리를 제어해야 되는 순간에는 오히려 와미보다도 더 효과가 있었어서 네. 처음에는 단순히 크기나 무게를 위해서 제 작은 보드를 위해서 샀다가 그러니까 사용을 하다가 이게 왜 그러지 하고 이제 처음에 방법을 찾아보고 싶었는데 마치 이제 와미 때 왜 소리 얇아지지 이러다가 찾은 것처럼 이게 왜 그러지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와미로는 이렇게 일정한 커브로 속도를 느리거나 높이거나 뭐 낮추는 방법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거의 뭐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지만 엄청 많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그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리코쳇이라는 이펙터가 이 많은 분들이 그냥 이 큰 와미를 대체할 수 있는 소형 이펙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 역시도 그랬고요. 네. 근데 지금 사용하시는 방법과 준영 씨 얘기를 들어봤더니 와미에서는 할 수 없는 기능들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와미를 살까 아니면 사이즈를 줄여서 리코쳇을 살까라는 고민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고민이다. 그래서 이거는 라고 생각이 들고요. 완전히 다른 종류죠.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준영 씨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거를 발로 천천히 잘 컨트롤하면 되지 않아라고 연습을 많이 하면 되지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게 아까처럼 그냥 치고 안 됩니다. 올리고 내리는 거면 상관없지만 네. 예를 들어서 솔로를 만약에 하고 있어 네. 우르르르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발을 일정하게 올렸다가 일정하게 내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은총 씨 빼고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못 해요. 저도 못 해요. 이거는 음모입니다. 네. 굉장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와미에 잘 맞는 연주자도 있겠지만 리코쳇을 사야지만 되는 연주자도 분명히 있겠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와미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메인 페달보드에는 이제 와미를 사용하고 네. 소형 보드에 리코쳇을 사용하지만 네. 와미는 어쩌면은 기본 와미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와미는 어쩌면은 조금 더 예전 시대의 연주에 더 잘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요즘 시대도 당연히 사용할 네. 수 있지만 네. 어떤 커브를 사용해서 어떤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런 것들을 그쵸, 조정하잖아요. 옛날 음악들은 블루스 맞아,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걸고 손으로만 조정하고 맞아, 막 이런 네, 것처럼 근데 현대 음악들은 꼭 그렇게 그 음악 안에서 세부적인 감정을 전달하기보단 굵직굵직하게 그쵸, 전달하거나 그쵸. 큰 틀에서 전달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리코쳇은 좀 현대 연주자들의 요구가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퉁 쳤을 때 꾹 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제가 이제 낮춰서 그런 거고 올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천천히 떨어졌다 천천히 올라가는 거 설정 한 번만 해줄 수 있나요? 더 천천히요? 아니요. 아까 그 저한테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네. 네. 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거는 지금 한음을 이제 누르고 이렇게 내린 거고 네네. 그냥 솔로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상태에서 좀 돌아가는데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아 그죠?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한번 한 번만 다시 아무거나 쳐 보시면서 네. 그냥.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테이프가 막 늘어지는 그쵸, 느낌이라든가 맞아요. 어떤 순간적으로 어떤 곡에서 뭐 짧게 한 마디 뭐 아니면 뭐 이게 길에 따라서 뭐 두 마디가 될지 뭐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할 때 내가 이거를 신경 쓰면서 한 달 보다가 퉁 해놓고 퉁 하면은 맞아요, 편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뭐 무대라는 게 퍼포먼스도 존재할 것이고 맞아요, 물론 맞아요. 가만히 서가지고 하는 음악도 있겠지만 이렇게 딱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요런 효과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헝그르로브에서도 그 노이즈를 맞아요, 담은 맞아요. 이펙터가 맞아요. 나왔잖아요. 네, 네. 그 막 그 히스 노이즈부터 네. 해서 LP 판티는 소리. 맞아, 판티는 소리. 그러니까 그 이펙터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펙터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이 줄리아들 아니 맞는 말인데 이렇게 웃기지? 네. 하도 많이 궁금해서 줄리아들의 네. 박준영 씨가 한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순간 이 현대 음악에는 감정을 그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떠한 특정 순간에 이제 크게 딱 구간적으로 힘을 줬다가 빼는 맞아요. 그렇게 요구가 되는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접근성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서도 연주자들의 특징이 다 드러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원테이크를 좋아하는 연주자들도 있고 자기는 무조건 트래킹을 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약간 박자가 어긋나더라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연주자도 있지만 맞아요. 나는 무조건 딱딱 끊어줘야 돼. 나는 연주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뮤와 리코첼이 같이 나와도 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맞습니다.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은 네. 준혁 씨가 연주를 해주셨는데 연주 영상을 보고 돌아와서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혁 씨가 이 리코첼을 쓰면서 어떤 밴드들, 어떤 사람들이 쓰면은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 제가 이제 시연 영상이 요 곡은 이제 블랙키스라는 밴드 음악을 제가 이제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해갖고 연주를 했거든요. 사실 뭐 블랙키스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앨범마다 좀 컬러는 다르지만 약간 블루지한 성향도 있고 뭐. 초반에는 게러지락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는 밴드라고 뭐 이런 걸 쓰지 않아 이런 게 없고 그들이 되게 자유롭게 그냥 그걸 사용하고 간다고 느꼈었어요. 그 구간을 제외하면 되게 빈티지한데 그 구간에는 음악적인 효과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제약 없이 썼던 게 인상적이었고 사실은 현대에 와서 그 소규모 편성 밴드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뭐 예전에 2인조 밴드라든지 2인조 밴드도 되게 많았고 예를 들면 뭐 블랙키스도 2인조 밴드가 있지만 2인조고 로얄 블러드라든지 아니면 뭐 예전에 뭐 화이트 스트라이크 이런 밴드들 같은 경우도 3인조까지는 어떤 밴드의 기초 구성을 갖추고 있긴 한데 2인조는 뭐 하나가 빠지잖아요. 베이스가 빠지던 기타 멜로디 악기가 빠지던 하이음이 빠지던 맞아요. 뭔가 하나는 빠지는데 그런 편성의 음악들이 가능하게 만들어 준 것이 이 디지텍에서 나온 수많은 페달들인 것 같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리코첼이 갖고 있는 것은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고 은총이 형도 옆에서 더 얘기를 해줬지만 이 조금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고 내가 퍼포먼스에 집중을 한다든지 노래를 하면서 해야 되는 순간도 있거나 아니면 뭐 연주만 집중하더라도 이걸 너무 이렇게 하고 싶진 않은 순간에는 그냥 탁 밟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효과를 이제 자기가 정한 일정한 값을 써도 되는 순간이라면 그런 음악이라면 그렇게 써도 상관없기 때문에 요즘 현대 음악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조금 제한 없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페달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서도 이 꼭 소규모 편성 밴드들이 아니더라도 이 리코첼이 이렇게 계속해서 열풍적으로 팔려 나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지 않나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 리코첼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하거나 하강을 하거나 이런 느낌 말고 이 아까 소규모 편성 밴드들 같은 경우도 보면 기타리스트가 옥타브 페달을 걸어가지고 저음을 보강을 해서 2인조 밴드가 베이스가 마치 있는 것처럼 사운드도 연출을 하고 혹은 베이시스트랑 드러머만 있는 밴드인데 베이스에다가 하이 옥타브를 걸어서 이 기타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도 하는데 리코첼도 그렇게
옥타브로도 사용이 가능한지. 일단 만약에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모멘터리는 끄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저는 기타니까 저역을 더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드라이브 페달을 걸고 밟으면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나 아니면 아예 피치 모드에서 이제 오너 드라이랑 같이 섞는 거 아까 보던 다른 맛이 나. 이거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저는 좀 느낌이 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뭐 톰 모랄러처럼 막 이렇게 그 하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유도 이제 우리가 와, 사실 그게 전통적인 왕인데 리코체스로도 할 수는 있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뭔가 사운드를 또 풍성하게 하는데 내가 그냥 간단하게 밟고 끄는 용도로는 이게 훨씬 낫겠네요. 이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이거는 옥타브적인 그냥 페달로 약간 분류를 해서 바라봐도 괜찮고 물론 이게 뭐 피치 시프터라는 것 자체가 뭐 그런 기능도 있지만 우리가 월러스 오디오라든가 뭐 보면은 뭐 이제 옥타브들이 뭐 저음 1 맞아. 저음 2 뭐 옥타브 뭐 플러스 1 뭐 이렇게 해서 그 저음도 그냥 저음 그보다 훨씬 더 저음 고음 훨씬 더 고음 이런 식으로 해서 드라이 뭐 믹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서 내가 설정을 해놓고 이제 쓸 수 있는 페달들이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페달 같은 경우는 단순 옥타브를 더한다 뺀다밖에 안 되지만 이 리코챗이 있으면 그런 옥타브로서도 활용이 가능한데 그 일단 애초에 시작 전에 이제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어떤 그 커브라던가 순간적으로 모멘터리 이제 페달을 이용한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이 가능하니까 이거를 보신 분들은 아 내가 지금 저런 거에다가 하나를 보태서 요런 기능도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은 하나 더 장점이 있는 게 그 와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밝힌 그러니까 온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옥타브 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페달을 오프한 상태가 이제 바이패스 상태 같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온을 킨 순간 그 이제 와미의 어떤 시그널이 들어가면서 그 약간의 그 와미 같은 소리가 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올려서 쓰는 용도로 잘 쓰고서 돌아왔을 때 원래 소리로 완전 드라이는 아니다. 완전 드라이가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장점이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순간에 완전 드라이였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리코첵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만약에 제가 모멘터리로 하던 아니면 온오프로 하던 제가 빼버리면은 갔다가 오면 드라이인 드라이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그 와미는 그렇게 돌아온 다음에 뭐 그럼 예를 들어 끄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끄고 이러다 실수도 나고 그리고 제가 자주 하던 실수가 그 이제 막 밟다가 옆에 노브 건드려서 내가 뭐 옥타브 원 옥타브 업을 하고 싶었는데 뭐 원 옥타브 다운이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럴 확률이 좀 훨씬 적고 그래서 하고서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약간 되돌아오는 거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아니면은 정상으로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떨어지는 거로 포인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간결하게 쓴다고 하면은 리코챗도 되게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연주자들이 존재하지만 이 연주자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거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와미와 관련된 디지텍에서 나오는 피치 시프팅 페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시그니처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멋진 이펙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조금은 더 독특한 이펙터를 갖고 준영 씨와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